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시거나 테니스를 즐기면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핫 아이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선 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장르에 한번 도전해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은 빠른 말투와 팩트 전달을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는데요. 조금 부자연스럽고 혓바닥이 꼬이더라도 네, 즐겁게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테니스를 치면서 핫 아이템이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떤 핫 아이템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어떤 핫 아이템이 있느냐? 바로 블루투스 레슨이라는 것이죠. 자, 이 블루투스 레슨은 레슨자와 코치가 이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서로 통화를 하면서 하는 레슨인데요. 사실 이 아이템은 제가 5년 전에 한번 제 레슨자분들을 대상으로 시도를 했던 프로젝트였죠. 바로 레슨자들과 이어폰을 끼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난 다음 레슨을 하는 통화를 하면서 하는 레슨이었는데 거의 200% 이상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대방 모션 어떻게 치는지 그렇지. 그 다음 타법, 상대방 모션, 타법, 상대방의 공의 파워, 강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뒤에서 벌써 모션 파악이 돼야지. 자 멋지게 돼. 그렇지. 수고했어요.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왜 블루투스 이어폰을 꼈을 때 장점들이 많은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코치님이 하는 얘기를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골프를 20대 초반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프로님이 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옆에서 전달을 해주니까 제가 습득이 상당히 빨랐다고 그때 당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트와 코트 사이가 굉장히 상당히 넓죠. 그리고 저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실내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전달력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레슨자분들은 코치님의 그런 제스처와 손동작과 그런 스윙 동작을 보고 대충 이해를 하시고 난 후에 아 알겠다는 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었죠. 좀 어떻게 하면 이 골프처럼 이 전달을 레슨에 대한 이 전달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아이디어를 만들다가 바로 생각한 게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스마트적인 좋은 이어폰이 없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일 좀 좋은 이어폰을 두 개를 구매를 해서 레슨자에게 이어폰 여기 보시면 이 브랜드였는데요. 제가 이거 유튜브라서 공개는 해드릴 수가 없고 이 브랜드의 이 귀에 꼽는 이 부분 이 부분만 레슨자들 개인을 구매하게 해서 교체를 하면서 했었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는 레슨할 때 통화도 무제한 통화가 아니었었고요. 사실 이 스마트 기계들이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해왔죠. 예전에 사실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 핸드폰과 거리가 조금만 멀어진다면 음질이 많이 좋지 않거나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저가지만 통신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통화 음질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필요 없는 시간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레슨 하시다 보면 코치님이 악플을 불러서 지금 보조 영상이 곧 나갈 거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레슨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회원님을 앞으로 불러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뒤로 갑니다. 보십시오. 이래서 랠리를 하다가 또 앞으로 가죠. 또 앞으로 가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회원님을 불러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뒤로 걸어가다가 회원들은 대부분 까먹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앞에서 이 얘기를 실컷 한 1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뒤로 걸어가다가 다 까먹어요. 그런데 이 블루투스 레슨은 코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통화로 하니까 바로 제 잘못된 부분을 빨리빨리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바로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코치님의 티칭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실 때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레슨을 하시면은 레슨이 끝나고 난 후에 집에서나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치님이 당일날 나에게 어떠한 지적을 했는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점, 바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코치님이 바로 옆에서 레슨을 해주는 것처럼 통화를 하면서 레슨을 하기 때문에 주변 잡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도 내 귀에서 바로 코치님의 티칭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집니다. 그리고 더더욱 장점은요, 나의 궁금한 부분을 통화로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정말 장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실 이게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지금 테니스 티칭을 하고 계시는 코치님들이나 혹은 레슨을 받고 계시는 레슨자분들이라며 배드민턴이나 다른 스포츠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 블루투스 레슨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블루투스 레슨을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솔직히 예전에 지금 저한테 레슨 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 이제 우리가 블루투스 레슨을 안 하고 그냥 막 제가 막 감 막 지르면서 레슨을 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 요즘 블루투스 레슨 요즘 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달라요? 이제 레슨 하다 보면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주위에 조금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지적받는 부분을 잘 못 듣기도 하는데 이제 블루투스 수업을 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전달하려는 것도 확실히 다 맞아요. 20분 동안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고 한 번씩 여기서 요령이 생기면 그죠? 본인 핸드폰에 녹음 버튼 눌러놓고 맞아요. 네, 녹음도 할 수 있고 좀 집에 가서 복습할 수도 있고 복습을 해요? 네, 합니다. 복습을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새로운 정보를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코치님들이나 레슨자분들도 계실 테고 그 5년 전부터 그런 기계에 대한 그다음 뭐 레슨자의 불편함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레슨 회원들이 아주 편안하게 거의 한 70% 이상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우리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호인분들끼리 레슨이 아닌 1대1로 연습을 할 때도 중급자분들이 초급자분들에게 알려주면서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초급자들도 이해력이 높아지고 실력이 빨리 업그레이드 되겠죠. 저희 몽키 테니스는 항상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